우리 진주의 원장님 오늘 이틀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특강이겠죠. 예, 별명은 오뚜기예요. 오뚜기 원장님이에요. 키 큰 오뚜기 원장님.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보시면 우리 원장님 어제 처음 우리 롱 피카 롱 아이롱을 접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많이 이 손끝이 저희가 일명 뭐 손끝이 맵다라는 말 있죠? 너무너무 잘하세요. 자, 보세요. 한 10년 하신 분 같죠? 네. 오늘 이틀째입니다. 근데 야, 저도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 원장님. 네. 어때요? 피카 매력 있습니까? 네. 그래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네. 자, 우리 또 진주에 또 우리 피카 롱아이롱 또 보급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보시죠?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 네. 싹 다려주고. 이제 여유가 있네요. 싹싹 다리는 거 보세요. 저 안 되는데. 그러셨어요, 원장님? 네, 재미있어요, 원장님?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쉽게 다려주셔가지고. 네. 따라하기도 쉽고. 네, 그러셨어요? 네. 아유, 고생 많으세요. 우리 열심히 해서 또 잘 해볼게요. 또 올해는 좀 우리가 좀 대박이 나야 되겠죠, 원장님? 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죠? 봐보세요. 너무 잘해요. 네. 꼭 저의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참고로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네. 안 가시고 내일까지 하시겠대요. 네. 원장님. 네. 네, 파이팅! 네. 또 다음 판넬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13mm로. 예. 자, 이렇게. 안정적이죠? 네. 자,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네, 저희 피카 롱 아이롱을 가지고 뿌리 살리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더블로 뿌리를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 뿌리 살리는 그 결감이 어떤 것 같아요? 결과가? 뿌리 살리는 거요? 네.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네. 저는 이 뿌리 살리는 거에 한 번 살려보고 두 번 살려보고 반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고객들이 네. 이거 보면 반하게 안 반하게?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더블로 뿌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네. 자, 굉장히 잘하세요. 굉장히 지금 원장님 아이롱도 처음 잡으신 거거든요. 오늘 이틀째예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밤 12시까지 저 붙잡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네. 배워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주실 때 네. 부지런히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네. 자. 네, 오늘 또 우리 원장님 3회차입니다. 자, 트리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13mm로 뿌리를 잘 살리고 계세요. 네, 이렇게 볼까요? 조금만. 네, 13mm로 잘 살리고 계십니다. 자, 네. 자, 뿌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 길게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래서 길게 해서 뿌리를 살리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렇게. 그, 자, 근데 여기에다가 16mm 그대로 들어가서, 자, 다시 한 번, 네. 잡아주시고, 네.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첫날보다 손 잡는 거나 각도나 텐션이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뚜기 원장님, 최수연 원장님 굉장히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도 대단하세요. 네. 자, 한 판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하시면서 한번 우리 원장님 느낌으로 원장님 네.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어떠셨어요? 볼륨이 네. 정말 잘 살아나가지고
볼륨이 네. 그렇죠. 자연스러우면서도 많이 살죠. 네, 네. 네 더블로 또 그다음에 그 기르니까 그 각도가 저희가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생기죠. 네, 네.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슬라이스를 길게 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뿔이요. 굉장히 잘 사여워요. 자, 이게 13mm예요. 자, 그대로 17mm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우시고. 자, 네. 꼭 제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 진주는 날씨가 따뜻하대요. 근데 원주에 오셔가지고 지금 눈 구경도 처음 하셨다 하시고 근데 원주도 좀 따뜻한데 오셨는 날이 어떻게 너무 추운 때 오셔가지고 그러네요. 기억에 이제 원주 하면 강원도 하면 엄청 추운 날씨로 아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길이를 놔두신 상태에서 자 덮개 내려놓으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받쳐주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어머. 이제 뭐 힘, 이 각도나 텐션이나, 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차분하게. 역시 내공이 있으십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네. 잡으시고, 반바퀴 돌려주시고, 옳지. 하나, 옳지. 잘하네요. 그죠? 잘하시죠? 네, 저희 피카의 꽃이죠. 네, 지금 트리플로 트리플 도너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하시죠. 네, 굉장히 잘하세요. 네,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어만들 굉장히 많이 고생시키더니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원장님이 잘 따라오셨어요. 간절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자,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자, 오, 너무 예쁘죠? 자, 볼까요? 우리 원장님 너무 트리플, 도너츠. 자, 어때요? 잘 하셨죠? 원장님? 네?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트리플러 샴푸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희 저기 진주의 주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머만들을 달달달 뽑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자 지금 우리 오늘 처음 원장님이 고객님 이제 시술하면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느낌이 어떠세요? 꽃게. 뿌리 쪽에는 버진이었고요. 네. 버진모였는데 끝부분에는 염색모발이 네. 약간 손상 그렇게 다니는 댐피는 아주 약간 네. 손상모였어요. 근데 네. 지금 만져보니까 네. 너무 매끄럽고 통통해 퉁글퉁글해졌다 해야 되나? 아 그러셨어요? 통통해졌다 해야 되나? 네, 통통한 게 맞아요. 그죠? 네네. 물미역처럼 그죠? 네네. 기가 막히죠? 네, 너무 이렇게 머릿결이 사람 안 느낌이라서 아 그래요? 네네. 만지기가 네. 너무 좋아요. 네.